I'm nothing special. In fact, I'm a bit of a bore. If I tell a joke, you prop. 지었는데요. 예예. 무슨 일이신데요? 네. 저 지금 바쁘세요? 아니요. 막 더빙하고 나오는 길이에요. 말씀하세요. 아, 이 노래요. 이거 내일 엔딩곡으로 할까 해서요. 네? 예, 저번에 미자 씨가 이 노래 좋다고 해서 들려요? 네, 들려요. 근데 그거 물어보려고 전화하신 거예요? 네? 네. 미자 씨 의견 어떤가 했어요. 좋아요, 좋죠 뭐. 아, 네. 아, 저기 그러면 이거 CD는 있으세요? 아니요, 없는데요. 아, 그럼 제가 이거 드릴게요. 예, 그럼 수고하세요. 뭐, 내일 물어봐도 될걸? 아, 도대체가 여자들은 뭔 놈의 통화를 이렇게 길게 하는 거야. 아, 할 얘기 다 해놓고선 자세한 얘기는 또 나중에 만나서 하지 또. 영숙이 없을 때 못 쓰는 물건 차다 끓여놔서 그냥 버려야지. 짜부는 좀 화낼 것 같은데. 내 문은 지금 어쩔 거야. 근데 또 이건 뭐냐, 삼수. 응? 아이, 이런 거는 다 그냥 집어 쳐둬놨댔어. 이게 뭐야? 왜? 이게 얼마야? 10, 100, 1000, 10만. 720만 원? 어? 맞네, 맞네. 작은 언니 돈 되게 많다. 언니 알았어? 몰랐지. 아니,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온 거야? 진짜. 아, 그래, 그래. 미국에서 붙여준 거구나, 미영이가. 그러면서 이 굿새 같은 것이 맨날 고음을 딱지나 놔두고 지도는 그렇게 챙겨두고? 그러게, 얌체같지, 응? 어머머머, 지도는 이렇게 꼭꼭 챙겨두고 남의 돈만. 야, 뭐 하나 사도 내 돈만 썼지. 어디 지지감 열디? 맞아. 언니, 우리 있잖아, 작은 언니한테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하자. 이거, 이거. 그냥 뭐 그걸 얻어먹고 싶으냐? 너 괜히 입 다물고 그냥 가만히 있어. 너 이거 뒤져본 거 얘기해봤자 괜히 그냥 꼬투리나 잡히지. 있어봐. 어디 가? 피곤할 텐데 한번 좀 쉬어라. 미자씨! 아, 요즘 왜 이렇게 안 왔어? 바빠서요. 저번에 그 아가씨랑 잘 돼가요? 누구? 저번에 길에서 본 아가씨. 이쁘던데. 아하. 아이, 아니야. 아니, 소개팅에서 한번 만난 건데 그때. 아, 왜? 전번에 미자씨 대신해서 유나씨가 떨어뜨려준 그 여자야. 아, 그 여자요? 그래! 나 요즘 관심 없다, 뭐. 어, 그래도 소개팅은 꾸준히 해주네. 아니, 저 그게 내가 해달라 그런 게 아니고. 아, 억지로 하려니까, 어? 아, 후배 녀석이 한 번만 만나라고 막 강제로 막 억지로 난리를 치길래 간 건데.
아니, 나 요즘 진짜 여자한테 관심 없다, 뭐. 왜요? 그냥 관심이 없어지대. 희한하지? 저기, 운동 끝나고 또 일해? 아니요, 오늘 일 끝났어요. 그러면 우리 오랜만에 저녁이나 같이 먹을래요? 됐네요, 요새 다이어트 중이라서. 다이어트? 아니, 무슨 다이어트? 저 한국 여자들은 이게 문제야. 아니, 몸에 뺄 살이 어딨다고 다이어트를 해. 허리도 개미허리구만, 개미허리. 뭐야, 또 연예인 사인 받아달라고? 안 본 사이에 좀 이렇게 됐나 보네? 응? 이렇게 됐어. 아, 그러니까 우리 저녁이나 같이 먹자고요. 이 옆에 대창 빌딩에 거기 12층에 괜찮은 레스토랑 생겼다는데? 아, 거기? 지나가다 봤는데. 근데 거기 사람들 많아서 예약해야겠던데. 예약? 예약해놨지. 내가 예약해놨어. 미자 씨 데리고 가려고. 정말? 나 안 만났으면 어떡하려고. 에이, 그럼 뭐 집에 가서 밥 말아 먹어야지 뭐. 에이, 혼자 밥 먹기 진짜 비참한데. 반찬도 없고. 아, 왜 이렇게 안 나와. 어떻게 여자보다 오래 걸리냐. 예? 아, 진짜 딱 두 사람. 두 자리라니까. 뭐라고요? 아, 진짜. 예? 아니, 선생님. 아, 좀 부탁 좀 드릴게요. 딱 두 명인데. 아, 중요한 자리라. 진짜 비싼 거 시킬 건데. 네. 아유, 안 늦죠? 네, 알겠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냉에서 법 냄새가 확 나네요. 콩가루 묻혀서 끓여 먹으면 맛있겠어. 어디 다녀오세요? 봄이라 봄바람이 들었는지 그냥 화사한 게 입고 싶고 그러네. 어때? 이쁘지? 와, 진짜 이쁘네요. 사둔 것도 사왔어. 아유, 젊은 사람이 말이야. 이걸로 주자, 그래. 환하게 입고 좀 그러고 다녀야 장가도 들지. 봐봐, 어떤가? 오, 마음에 쏙 들어요. 아유. 사이즈도 딱 맞는 것 같은데요? 아유, 그럼. 내가 그냥 딱 보면 알지. 응, 이거는 아범 거고. 와. 왜? 난 뭐 없어. 너? 너 뭐? 아니, 다들 하나씩 사왔길래. 글쎄, 아유, 네 생각은 못했네. 아이고, 아유, 다녀왔습니다. 그래, 그래. 아범 왔구나. 아범, 아범. 예? 이거, 이것 좀 입어봐. 어? 아니, 이게 뭡니까? 아유, 아유, 이거 아범 좀 입으라고 하나 사왔어. 아유, 내 색깔이 좀. 응? 아유, 왜 어때? 젊어 보이고 좋지. 그렇다. 아, 참, 야, 이모, 먼저 무릎 아프신데. 네, 이거 좀 붙여보세요. 그리고 효과가 이렇게 좋대네. 응? 아이고, 나 생각해주는 사람은 우리 조카밖에 없네. 아이고, 머리야. 거 자꾸 폰돈 쓰고 그러지 말어.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. 아, 이제 어머니. 오랜만에 같이 밥 먹네. 그러네. 근데 나 진짜로 여자한테 관심 없어졌다? 농담 아니고. 그래요? 나도 남자한테 관심 없어졌는데. 요샌 일이 많으니까 연애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 그냥 이렇게 친구가 편한 것 같아. 그치 뭐. 아, 근데 근데 뭐? 남잔 원래 다 좀 실없는 구석이 있나? 응? GPD 말이에요. 그 전보다 요새 많이 친해졌는데 뭐 프로그램을 같이 오래 하다 보니까 미운정, 고운정 다 든 건데 근데 좀 친해지니까 편해져서 그런가? 사람이 좀 실없어지대. 별로 전화할 것도 아닌 것 같고 전화하고. 아. 아유, 그럼 원래 남자들은 다 싫었잖아. 나는 뭐 아무 때나 미자 씨한테 전화 안 했나? 그래.
그러게. 근데 그렇게 완벽하던 사람이 그러니까 좀 귀여운 거 있죠? 귀여워? 아니, 할 말만 딱딱하던 사람이 쓸데없는 말도 주절주절하고 그러니까 귀엽더라고. 아휴, 왜 안 나오는가 배고파 죽겠는데 진짜. 그러니까 사람은 1, 2년 봐선 잘 모르는 것 같아. 내가 GPD하고 일한 지가 2년하고... 아, 여기요! 아, 고기 안 줘요, 고기? 아유, 정말 사람 말하네. 그렇게 해서 들리니? 아니... 언니, 응? 우리 저거 입고 어디 갈까? 에휴, 안직은 추워. 좀 따뜻해지면 입고 나가지. 나한테 뭐 화났어? 응? 아니. 근데 왜 그러? 뭐가? 뭐가? 아, 네 것만 안 사온 거? 아이, 그거야. 네 딸 좀 미영이가 미국에 있는데 사서 붙이라고 하면 되지, 왜? 그래, 언니가 미영이 있잖아. 솔직히 그전엔 괜히 속으로 창피하고 어색하고 그랬는데 어제부로 내 마음도 완전히 클리어해진 것 같아. 왜? 부러워서. 그런 애매모호하고 야릇한 남자친구가 있는 게. 야릇한? 그게 무슨 뜻이야? 친구라는 미명하에 데이트도 하고 집에도 바래다주고 그리고 팔짱도 은근 슬쩍 껴. 무슨 팔짱을 껴! 이거 꼭 말하는 거 보면 우리 할머니하고 똑같아. 야, 열리지 마. 난 진짜로 부러워서 그런 거야. 야, 너 그 영화에 나오는 흑기사 같은 남자친구, 그런 남자친구 있는 애들 흔한 줄 알아? 얘는 참. 너도 부러우면 하고 그래. 흑기사 오빠. 야! 말이 되냐? 난 동지 오빠 친구로 만난 사이인데. 그런가? 어, 어디 갔더라. 아, 왜 저래? 아, 진짜 성격 이상해. 수다를 못 떨게. 야, 잠시 시간에 보자. 어, 이따 봐. 내일은 또 죽음의 스케줄이네. 아, 또 밤새야 돼. 아, 밤새가 어떻게. 뭐 잃어버리셨어요? 예, 근데 찾았어요. 아, 예. 이거 없다고 하셨죠? 좋아하는 노래라면서 안 샀어요? 방송국 걸 이렇게 주셔도 돼요? 그거 방송국 거 아니에요. 제가 산 거예요. 저 주시려고요? 예. 아, 잘 들을게요. 감사합니다. 뭘요? 그래서? 아니, 너랑 있을 때 괜히 왔다 갔다 하다가 나 혼자 있으니까 주잖아. 그래서? 아니, 그래서 좀 이상하다고. 뭐? GPD가 너 조악이라도 한다는 거야? 아닌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 것도 같아. 야, 너 GPD 좋아하냐? 어, 아니야. 뭘 내가 좋아해. 아, 그런데 왜 그래? 저번에 정민 오빠 가지고 괜히 헛다리 짚도 이번에 GPD지. 뭐? 아, 아니 나는 그냥. 아니, 야, 미안해. 아, 난 GPD한테 그런 얘기 하는 게 난 너무 웃기잖아. 아, 솔직히 웃기잖아. 야, 화났어? 아니, 나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는 짓이 좀 이상하잖아. GPD 걔도 이제 나이 좀 먹고 사회생활 좀 하다 보니까 사회성이 생겼나 싶어.
그런가? 응. 아, 그만 좀 웃어. 여보세요? 오늘 좀 피곤한데. 어, 그래? 캬! 아,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럼? 아까운데? 아, 나한테 뮤지컬 표가 있거든. 그럼 이거 그냥 썩혀야 되네? 뮤지컬이요? 난 별로 안 땡기는데. 그래? 아, 저기 오페라도 있는데. 진짜요? 뭐요? 어, 그게... 아, 나 제목이... 아! 이거 로얄석이야, 로얄석! 갈래요? 몇 시인데요? 7시인가? 아, 미자 씨는 몇 시에 끝나는데? 어, 그래요? 그러면 내 이따 다시 전화해줄게요. 네, 알겠습니다. 이따 봐요. 오페라, 오페라, 이거 오페라? 아, 진짜 오페라 내 스타일 진짜 아닌데. 진짜 만나기 힘드네, 최미자. 언니라고 하나 있는 게 어찌 그리 모질고 무심한. 같이 늙어가면서 늙으면 더 서른다는 거 모르나?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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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언니, 아이고. 어제 그 파스 어디다 뒀어? 무릎 아파서 그러는 거 아니야? 무슨 소리야? 큰 언니 허리 아프대서 붙여주려고 그러는데? 아, 여기 있다. 아. 영아, 내가 애미가 이렇게 산다. 수고하셨습니다. 예. 미자 씨, 우리 같이 저녁 먹을래요? 우리 어디 근사한 데 가서 저녁 먹죠? 제가 살게요. 어, 약속 있는데요. 그래요? 하, 아, 그럼 할 수 없죠. 뭐 다음에 먹죠, 예. 미자 씨. 아, 내가 먼저 와서 기다리려고 그랬는데. 아니에요. 아직 시간 남았는데요, 뭐. 그래? 현우 씨. 뭐야? 어머, 어, 말이 막 혼나오네. 어, 이제 GPD한테 현우 씨라 그러나 보지? 아니에요, 그런 적 없는데 나 왜 이러냐? 저? 아, 요새 GPD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. 아까는 놔주려고 일부러 샀다고 CD도 주고 또 갑자기 어디 근사한 데 가서 저녁을 먹자 그러고 왜 이렇게 잘해주지? 아, 들어가요. 벌써요? 입장 안 될 텐데. 다녀왔습니다. 응? 어? 미영 저녁 먹고 온다고 했는데. 아유. 아이고. 왔어? 예. 앉아, 앉아. 네네네. 저녁 드시고 온다면서요? 아, 그 저기 약속이 취소돼가지고. 오, 어떡하죠? 밥이 이게 단데. 응? 응? 어. 아유, 우리 밥 좀 덜면 되지 뭘 걱정이야. 공기 가져와. 예. 아유. 아니. 자. 언니, 이목마블 갖다 이렇게 다 들어버리면 어떡해요? 아유, 어서 먹어봐. 괜찮아, 먹어, 먹어. 뭐하냐? 어디 가? 이 집에서 나가려고 그런다. 왜? 나 몸성할 때 이제 살린 다 사라졌어. 이제 길이 없고 쓸모 없어지니까 사람을 이렇게 박대하고 없어 여기고.
아이고, 사람도 아니네. 사람이 이럴 수는 없는 법인데. 너무 불쌍한 척하지 마라. 그런다고 너 위로해줄 사람도 없고. 뭐요? 다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나간다는 거겠지. 믿을 데 하나 없는 거 뻔히 알면서 그런 소리를 하오?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? 언니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? 내가 뭐를? 돈! 무슨 돈? 하! 끝까지 우리한테는 10원 한 장 못 쓰겠다 그거구만. 그래, 쟁여놓은 돈 갖고 나가서 너 혼자서 잘 먹고 잘 살아라. 아, 무슨 돈? 이 알량한 내 천원으로 잘 먹고 잘 살아? 응? 어, 진짜 끝까지 언니. 와, 정말. 언니, 우리 다 봤어. 뭘? 통장. 뭔 통장? 어, 진짜. 이거 봐봐. 이거 다 봤다고. 어떻게 공연 내내 자냐? 코안건게 다행이다. 앉았어요. 어이구, 눈만 감고 가만히 있었죠요? 여보세요? 예, 지피디님. 아니요, 그냥 있었어요. 나랑 있는 게 그냥 있는 거냐? 저 CD를 놓고 가셨길래. 어, 죄송해요. 아까 꺼내보다가 깜빡하고 안 넣었나 봐요. 아직 회사세요? 아, 카페세요? 그럼 제가 그리로 갈까요? 아니, 어딜 가요? 아니요, 집에 가는 길에 들르면 돼요. 갈게요. 아니, 뒤풀이도 안 하고 그냥 가는 게 어딨어. 다음에 내가 밥 살게요. 나 먼저 갈게요. 아니, 나는 내가 잘해주는 건 안 보여? 미스채! 사돈, 나 은행 기계에서 돈 좀 찾아주시게. 아, 필요 없대도. 아니에요, 내 다 드리리다. 여기요, 통장 정리 했는데요. 잔액이 만 원이 안 돼서 인출이 안 되거든요. 어? 700만 원은? 무슨 700만 원? 무슨 700만 원? 아니, 응? 아니, 돈이 왜 이거밖에 없냐? 왜 없기는? 작년에 나 아플 때 미영이가 보내준 돈 입원비로 다 쓰고 이거 남았지. 그동안 통장 찍어볼 일이나 있었나? 자, 나는 갈 테니까 둘이 이 돈 갖고 잘 먹고 잘 사시오. 사돈 어른! 잘 사시라는데요? 내가 미안하게 됐어. 응? 아프시게. 이 세상에 얹혀 사는 게 떳떳한 사람 아무도 없어. 우리 미영이 괘씸하지요. 나도 괘씸합니다. 가끔 속할 머리 없이 편지만 달랑 보내는 게. 이 애미 어떻게 사는지 쪼그레 쪼가리 하나 안 보내고 그 쪼그레시라도 보내주면은 이 애미 키라도 한번 펴보겠구만. 수건 쪼가리 하나 안 보내는 그년이 미치도록 괘씸합디다. 그런들 어쩌오. 하나뿐인 자식인걸. 이제는 언제 만나게 될지 모를 남처럼 돼버린 딸년이지만 나한테는 여전히 소중한 딸이오. 그래, 그래. 내가 미쳤다.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. 응? 그러니까 밥 풀고 옷 벗고 씻자. 응? 내가 왜 비 오면은 그리 반기는 줄 알아요? 아유, 죄송해요. 제가 요새 정신이 없어갖고 이런 걸 깜빡깜빡하네요. 괜찮아요.
근데 모임이 빨리 끝났네요. 모임 아니에요. 정민 씨랑 공연 봤어요. 근데 GPD님 요새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. 뭐가요? 그냥 저한테 하시는 것도 그렇고. 근데 왜 여자친구 안 사귀세요? 네. 그게... 어이, 또 만났네. 안녕하세요. 요새 바쁘다며? 조금. 오빠 잘 지냈어? 잘 지내긴. 지혜가 그러고 있는데 잘 지낼 리 있겠어. 미자 누나랑 무슨 얘기해? 제 PD가 누나랑 할 얘기가 있나 보다. 우린 저쪽으로 가자. 아유, 하여튼 사람이 저렇게 싫었다니까. 여기요, 맥주 한 병 주세요. 한 병씩만 마시고 가죠. 아, 네. 그치. 나보다 세 살이나 어린 애를. 20대도 아니고 나이 들어 웬 도끼병? GPD가 뭐 아쉬워서 날 찍었겠어. 최미자, 오해와 착각으로 시간을 낭비하기엔 인생이 너무 짧다. 세상에 믿을 건 나 자신과 돈뿐. 열심히 일이나 하자. 누나라뇨? 무슨 뜻으란 말이에요? 아니, 뭐 둘이 많이 친해진 것 같아서. 아니, 미자 씨가 누나지. 미자 씨가 동생인가? 영차! 영차! 영차!